전기전코의 코드입니다. 아, 전기전코 코드네. 수질 검사 결과가 참 좋아요. 좋다. 정수기 청소 끝났고요. 필터 교환까지 다 마쳤습니다. 깐깐한 물, 깐깐한 서비스로 지킵니다. 깐깐한 서비스.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눈가니까 조금 더 욕심내자. 상황버섯 추출물이 들어있는 상황에이지 트리트먼트. 눈가니까 조금 더 욕심내자. 상상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세상.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애니콜엔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손 안에 더 큰 세상. 여기는 해발 1507m 지리산 노고단. 저는 지금 차가 올라올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와 있습니다. 기름이 적게 드는 파워넘맥스 누비라 2가 이렇게 가파른 길에서도 뛰어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차는 힘, 연비 둘 다 중요하겠죠. 파워넘맥스 누비라 2. 힘과 연비 현장에서 백지연입니다. 세상에 뛰어드는 거야. 짜릿하게 가자, 케이사이다. 사고를 정성껏 고았습니다. 오뚜기 옛날 사골 곰탕. 좋다. 제대로 우려냈네. 맛이 진한데? 진하니까 다들 좋아해요. 오뚜기 옛날 사골 곰탕. 아기를 잘 키우려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머리, 키, 뼈대, 소화흡수? 아, 하나라도 안 중요한 게 있나요? 아기 사랑 수. 이걸 어떻게 다 챙기지? 아기를 총명하고 단단하게 키우기 위한 세심한 배려. 뉴클레오타이드 DHA 타우린 아라키노산 수라고 할만하죠. 빼어날 수. 아기 사랑 수. 아기 사랑 수로 한 단계 더 올리세요. 관절이 아플 때 캡펜. 뭔 펜? 다 붙이는 거. 아, 캡펜. 관절 속까지 쏴. 관절이 아플 땐 타 캡펜. 효과가 빠릅니다.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눈 까니까 조금 더 욕심내자. 상황버섯 추출물이 들어있는 상황에이지 트리트먼트. 눈 까니까 조금 더 욕심내자. 위급할 땐 언제나 곁에 계시던 엄마. 어릴 적 SOS 1순위는 엄마였습니다. 이젠 위급할 때 동부화재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SOS 1순위는 동부화재입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이제 대우증권이 선진금융기관으로 거듭납니다. 대우증권. 이건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맡기는 투신사네요. 유명 펀드 매니저들이 많으니까 든든한 걸. 파워 코리아. 참 잘 맡겼다. 아이오페 파워리프팅. 탄력을 느끼십시오. 내일이면 더 달라집니다. 피부의 꿈. 아이오페 디지털 LG의 깨끗한 손. 날 방해할 수 없어. 굿 사이언. 깨끗한 소리 LG 사이언. 방나면
라면에 버섯 넣으면? 버섯 넣으면. 계란 넣으면? 계란 넣으면. 버섯, 계란, 아무파리, 무참치, 대두전부까지 다 넣으면? 왕! 왕 라면! 왕! 라면. 큼직해서 왕이네, 건더기가. 상상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세상.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애니콜엔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손 안에 더 큰 세상. 관절이 아플 땐 캡펜. 몸펜? 팍! 붙이는 거. 아, 캡펜. 관절 속까지 쏴. 관절이 아플 땐 타 캡펜. 효과가 빠릅니다. 이제 대우증권이 선진금융기관으로 거듭납니다. 대우증권.
별거 아니네. 비켜줘요. 아, 비켜요. 이제. 잠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일하러 왔어요. 아시고 이거 날 뭘로 보는 거야? 무슨 일 하러 왔는데? 무슨 일 하러 왔는데? 난 무사란 말이다. 무사가 뭘 하는 건지나 알아? 무사가 뭘 하는 건지나 알아? 뭘 하는데? 무사는 여기저기 바닥이나 쓸고 청소하는 거라고. 누굴 바보로 하나? 나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바로 새로운 무사야. 그럼 실력은 있나? 똑똑히 봤지? 어허, 겨우 이거야?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다. 누가 속아나 먹을 줄 알아? 응? 아, 저기요! 놈이 도망간다고요! 놈이 도망가요! 아이고! 도망치려고? 뭐냐, 얼마나 가나 보자! 하하하! 서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어디 도망가 보시지!
웬놈이냐? 뭔데? 무슨 일이냐? 만총관님, 일하러 왔답니다. 이렇게 와줘서 고맙구만. 아이고, 아파. 그래, 일하러 왔다고? 일만 잘하면 보하게 쳐주자. 노삼. 예. 방으로 안내해줘라. 예. 이쪽. 엉큼한 게 맞아. 정신 좀 차려요. 귀엽게 생겼다. 맞아? 신경 끄라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자네가 쓸 방은 저쪽이야. 그리고 이쪽은 손님 방인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가까이 가지 말고. 아, 저 노영. 응? 어떤 손님인데 그래요? 저 손님은 여자 도사라고 하더군. 어서 가세요. 자, 여기가 자네 방이야. 나랑 같이 쓰는 거야. 좋아요. 건너편이 부엌이고. 혹시 배고프거든 가서 실컷 먹게. 아, 예, 알았어요. 고마워요. 잘 부탁하네. 아, 예. 좀 쉬게. 예, 고마워요. 응? 예, 고마워요. 예.
뭘 보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잡아라! 예! 빨리! 여기서! 여기서! 정말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만천관, 누가 엿보는 것이 딱 질색이라고 말한 걸로 아는데? 잘 압니다. 제 잘못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놈이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자가 누군지 알고 있나? 약간 모자란 놈입니다. 무공을 전혀 모르니까 첩자는 아닐 겁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해라. 아직 아무 기별도 없나? 하루빨리 보옥과 영약의 행방을 알아내야만 하는데 깜깜무소식이니 도대체 여태 뭐들 하고 있는 거지? 아닙니다. 그 보물들은 방가람 손에 있는데 놈이 곧 이곳을 지나간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놈은 꼭 올 겁니다. 하오나 강호엔 그 보물을 노리는 자들이 워낙 많아서 부사들이 놈을 겹겹이 에워싸고 호송 중이죠. 기회를 봐서 보물을 가로채겠습니다. 좋아.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계획은 성공할 거다. 다른 놈들이 끼어들기 전에 선수를 쳐야 돼. 예, 알겠습니다. 아유, 난 배고픈 거 못 참아. 아이
알려주시오. 제발 부탁이오. 우린 서로 원수진 일도 없는데 왜 하필 날 죽이려고 하시오? 닥쳐라! 시태충, 넌 살인마다. 물론 나하고 원한 같은 거야 없지만 니놈은 천벌을 받아서 마땅해. 그동안 니놈을 찾아 헤맸는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니놈을 잡게 됐구나. 맞아도 싸지? 이놈이 감히 노대엽, 이봐요. 노대엽, 어? 500년? 횡재했다. 받으세요. 아, 내 거요? 예, 그래요. 자, 이건 개평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자, 받으시죠. 아, 이거 꼭 받아야 되나? 아, 물론이죠. 전부 다 가져가세요. 예. 전부 다? 예. 이건 주셔야죠. 아, 고맙습니다. 이제 그 악랄한 현상범 시태충이 죽었으니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됐군요. 대엽께서 놈을 잡으셨으니 진심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대엽이야말로 강호의 둘도 없는 고수십니다. 아하, 과찬이십니다. 소인은 그저 현상금을 노리고 한 일입니다. 겸손하시군요. 그런데 대협의 조남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 한 말씀 올립죠. 오? 그럼 대협께서는 원래부터 강호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한 채찍의 명수 노유람 대협이셨군요.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저 대인께서 괜찮으시다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러시죠. 아, 감사합니다 대인. 예.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노대엽 선성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이성 안에서 제일 가는 갑보인 정대인인데 오늘 꼭 노대엽을 초대하겠답니다. 곧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죠.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린 이성 안의 장로들인데 노대엽의 의 없음에 탐복한 나머지 연애를 베풀어 드리려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노대엽
조심하게. 자, 이리 오시죠. 저 애송이 녀석이 하루아침에 노대엽으로 둔갑을 했구나. 어떤 행세를 하는지 잘 지켜봐야겠다. 뭐 하는 거야? 양홍측은 왠지 어설프구만. 못 믿겠나? 못 믿겠다면? 못 믿겠다면은 똑똑히 봐두라. 난 원래 어려서부터 자나깨나 고개만 연습해서 고개뺨은 시체라고. 오, 그럼 한 수 배워봐야겠군. 어려울 거 없지. 잘 보라고. 어때? 날렵한데다 솜씨도 꽤 좋아 보이는데. 근데 말이야, 무공을 진짜로 알기나 하는 건지 모르겠네. 게다가 이 주머니엔 돈 부스러기라도 들어있는 건가? 물론이지. 날 뭘로 보는 거야? 가짜 같아? 어? 어? 정말이야? 자, 가져가. 고맙소. 무슨 짓이야? 아, 미안해서 왔잖아. 일어나게. 자. 이건 놔! 손버릇이 고약하구나. 아니야, 돈을 보고 흥분해서 내 손이 깜빡 실수한 거야. 아니, 저기 그런데 방금 그건 어떤 무공이지? 알려줄 테니까 혼자만 알아야 돼. 어. 등쳐먹기야. 등쳐먹기라고? 그래. 이상한데? 이상할 게 뭐 있어. 잘 보라고. 원래 몸 전체를 방어할 수는 없는 법이라 허를 찌르는 거지. 등쳐먹기? 좋아, 등쳐먹기, 등쳐먹기. 그래. 좋아. 자, 그럼 간다. 등쳐먹기라. 하이, 하이. 자, 노대요, 차 한잔 드시죠. 아, 사양하겠네. 자, 또 보자고. 아니, 바로 그 녀석입니다. 쫓아가. 예. 이거 필요 없으니 가지 마요. 쫓아라. 예. 거기서라! 만총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죽여주마. 난 돈이 아주 많으니까. 자, 이거 받아요. 그 사이에 돈 버는 재주가 몰라보게 늘었구나. 나도 이런 성의를 무시할 순 없지. 그래도 우리 주인님은 만나야 한다. 그 여자 도사 말인가요? 그래, 이제 니놈 목숨은 주인님 손에 달려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날 이런 식으로 몰아대는 거예요?
왜 때려요? 이리 와. 좋아요. 등쳐맞기. 어서 덤벼봐라. 이럴 순 없어. 날 때리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오지 마라. 그러다 다쳐. 덤벼봐라. 가만히 있어. 맛을 봐야 알겠어. 죽었잖아. 야! 그만둬! 어서 가! 안 그러면 너도 저 녀석처럼 저승 구경을 하게 될 테니까. 목숨이 두 개는 되나 보군. 내 오른팔 같은 부하를 죽였으니까 니놈도 온전치 못해. 농담이시겠지. 난 원래 명이 질긴 몸이셔. 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큰 소리 땅땅 치더니 다음은 뭐지? 다음 등 쳐먹기다. 야, 하필 이럴 때 고장 날 게 뭐야? 도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싹 가져버려. 미안하지만 이제 내 일이 됐어. 급한 일 있으신가? 작별 인사는 해야지. 꽁지를 빼는구나. 아, 잠깐만요. 도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 나 같은 거지도 도사 죽게 되나? 아예 상감만마라고 부르지 그러셔. 도사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 도사님 솜씨에 탐복했습니다. 노대엽께서 탐복하신다고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군요. 요샌 채찍 말고 이런 걸 쓰나 보지. 꼼짝 마라! 거기서! 왔어! 야, 이봐! 거기 앉으면 내 채찍 맛을 보여줄 테다! 이런! 도사! 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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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도사님! 도사님! 왜 쫓아오는 거예요? 도사님, 제재로 걷어주십시오. 그만두시오. 천하의 명성 높은 노대협이 어떻게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 대협이 자꾸 이러면 내가 대협의 명성에 먹칠하는 격이 되잖소. 누가 이 꼴을 보면 대협을 정신나간 자로 여길 거야. 전 노대협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노대협 행세를 했을 뿐입니다. 너 같은 놈을 제자로 거둘 순 없다.
목적같이 사라져버렸네.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아나? 어림도 없다. 난 무공을 배워야 돼요. 내 말 들려요? 들리면 어서 나와요. 꼭 배우고 갈 테니까. 거 괜히 잘난 체만 합시다. 난 돈도 아주 많아요. 이 돈으로 댁보다 훌륭한 사부님을 모실 거예요. 안 돼요. 실력 있으면 나와서 좀 보여줘요. 무공도 형편없으면서 튕기긴 필요 없어요. 세상에 널린 게 고수들이라고요. 나도 배알 있는 놈이에요. 붙잡고 빌어도 소용없어요. 갈 거예요. 간다니까. 멈춰라. 아, 도사님. 아니. 사부님. 사부님. 사부님 좋아하네. 무공도 형편없는 거지가 어떻게 니놈의 사부가 되겠느냐? 사부님. 이놈의 입이 방정이죠. 여기 안 계신 줄 알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당차라. 너 같은 제자들 생각은 꿈에도 없으니까 큰 인물 하나 건지러 왔는데. 겨우 건진 게 염치도 모르는 얼간이로구만. 사부님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이놈이 노대엽 행세하는 건 눈 감고도 알 수 있다. 대장부는 거짓을 멀리하고 늘 참내야 하거늘. 뒷골목의 소인배처럼 가당차는 거짓을 행하다니 대장부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일어나! 예. 무공은 좀 아느냐? 아니, 저 전혀요. 내 거를 줄 알았다.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뭔데요? 이번 심부름을 잘 해내면 무공을 가르쳐주마. 예, 좋아요. 문제 없어요. 그럼 잘 듣거라. 옛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닐 거야. 이 증표를 가지고 방우현을 찾아가면 방대협이란 사람이 널 만나줄 거다. 명심해라. 이걸 온전히 전해주기 전까지 무공 배울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게. 선인들 어서 드시죠. 네, 어서 드십시오. 예, 드시죠. 자. 여기서 묵었다 가지. 여보라, 여기서 묵었다 가다. 이보게, 예. 말을 좀 메워두게. 염려 마십시오. 안으로 드시죠. 자, 드시죠. 손님, 뭘로 올릴까요? 우선 술하고 안주 좀 가져. 예, 그러죠. 아빠, 여긴 집이 아니니까 곤드레 만드레가 되면 안 돼요? 이젠 애비한테 훈계까지 하는구나. 어떤 바보가 널 데려갈지 걱정이야. 이래요? 글쎄, 저 앞사람이 아까부터 뚫어지게 쳐다봐요. 손 좀 봐줘야겠군요. 그럴 것까지는 없네. 본다고 해야 될 것도 없고 예쁜 처자를 보는 게 무슨 허물인가. 거짓말! 괜히 또 놀리시게요. 이보게. 예. 우선 한 잔씩 드세. 아빠는... 그럼 먼저 한 잔 올리죠. 자, 받으십시오. 난 마시면 안 되냐? 에이, 맨날 빈대나 붙잖아요. 마이 나이스! 이랬어! 왜 멀쩡한 사람 쳐요? 멋질 거 없지?
이게 무슨 짓이야? 뭐라 어쨌는데? 당신 나 알아? 사과 비켜봐요. 쓴맛을 봐야 알겠어? 그래. 아, 이거 봐라. 이봐요. 그만들래요. 그만들. 서로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형씨나 저쪽이나 사소한 일에 발끈해서 좋을 거 없잖아요. 에, 안 그래요? 에? 아, 그래도 날 때렸잖아. 그만. 진정들 합시다. 술이나 들자고요. 가자. 칠 것 됩시다. 자, 어서. 자, 그만 기분 풀어요. 예. 자, 술이나 듭시다. 자, 어서요. 자. 저 잠깐요. 서로 오해가 좀 있었나 봐요. 이봐요. 오해를 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 이봐요. 괜찮아요? 괜찮아. 고마워요. 그럼 이제 두 분도 가서 앉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들자고. 예. 자, 건배. 여기 얼마요? 아, 예, 갑니다요. 예. 아, 아니요, 이건 내가 낼게요. 예? 아, 그래, 좋아. 아, 형님이네요. 그래. 예, 손님. 에. 전부 회사 단양입니다. 계산 아시죠? 외상 안 되나? 아? 외상이요? 음식값이 얼마인데 그래요? 아, 여긴 원래 외상은 사절이라고요. 그래도 돈이 없어서 그러잖아. 돈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래. 아, 왜 이러실까? 아, 손님. 그 음식도 많이 드시고 그 돈을 안 내시면 아 우리는 어쩌라는 겁니까? 아 돈이 없다죠? 그 정말로 돈이 없으면은 그 옷이라도 벗으십시오. 예? 네, 맞아요. 내 옷에 눈독을 들이는데. 정말 내 옷을 받겠어? 아, 그럼요. 아, 좋아요. 그럼 벗어주지. 돈 깨라. 아, 거기서 계속 가라. 달리긴 정말 빠르네요. 죽을놈들 제가 이봐요. 아, 네, 갑니다요. 아, 여기 모두 오나요? 계산하시죠. 여섯 양입니다. 아, 계산하셔야죠. 저 혹시 잔돈 없으시면 은전도 받아요. 아, 아 물론 환전소보다 훨씬 호황이 전이죠. 저 손님 돈은 있어요? 돈. 호황이 사정이 어려운가 보군요. 이제 저도 은혜를 갚아드릴 때가 됐네요. 이 손녀 음식값을 대신 내드리죠. 이거면 됐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이봐요. 잠깐만 좀 와봐요. 잠깐만. 이봐요. 그럴 거 없어요. 고마워요. 가시게요. 예, 또 오세요. 오세요. 여기요. 아, 예, 갑니다. 다 드셨어요? 아, 헌데 돈이 어디 있어서 갚아줬니? 아빠, 이건 원래 그 사람 돈이니까 여기서 꺼내서 갚아줬어요. 아가씨 솜씨에 정말 탐복했습니다. 아, 얘야, 남을 그렇게 함부로 골려서 되겠니? 너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누군데 그러세요? 이건 확실치 않지만은 어쩐지 우리 사형하고 잘 아는 사람 같아. 헌데 그걸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이 우리 사형의 증표를 갖고 있어서지. 아, 이보게, 난 여기서 따로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아침 일찍 여길 뜨겠네. 시덕하군.
대야, 별거 없으신가? 아니, 엉덩이에 화장실을 달고 다니나? 어? 덕분에 날 금세 알아보잖아. 근데 나한테 배운 무공으로 재미 좀 봤나? 재미 좋아하네. 별 소용 없었나 보네. 죽 쐈지. 어, 그랬군. 자, 오늘은 두 가지를 더 알려주지. 아, 사양하겠어. 이제 나도 개털 됐어. 에이, 참, 누굴 돈 귀신으로 하나? 전에 두둑히 받았으니까 나도 이번엔 양심상 한 푼도 안 받고 가르쳐줘야지. 아니, 그 실력을 또 믿으라고? 아, 여태 속고만 살았나? 잘 보라고. 자, 시작합시다. 으자! 으자! 호잇! 이건 무슨 무공이지? 아, 이게 바로 철관금강지란 무공이지. 철관금강지? 응! 자, 해봐. 따라해봐. 어? 철관금강지라고? 그렇대도. 자, 해봐. 허여! 헤이! 발은 당기고 엉덩이 빼고 거기는 들고 공격해봐. 자, 공격해. 치라고? 자, 자. 이건 또 뭐야? 하늘 맞기지. 하늘 맞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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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관 금강지. 하늘 맞기. 형님, 요새 재수가 없네요. 그놈 때문에 거시꾼이 됐어. 어? 호라이도 재벌하니까 어느군. 그래, 어쩔 셈인데? 네 놈이 내 돈 훔쳐갔지. 간덩이가 부은 거지. 어서 내놔. 웃기지 마. 내 돈도 감쪽같이 사라졌단 말이야. 한술 더 뜨는군. 이러지 말고 말로 할 때 어서 돈 내놔. 나 돈 없어. 뭐라고? 아이고. 아이고야. 놓치면 안 돼. 가자. 어허. 야, 이봐, 내려와. 네가 올라와. 내려오래도. 네가 올라와. 내려오라니까. 그러면 절반씩 양보하자. 다가오지 마. 내가 바로 채찍의 명수다. 형님, 이젠 제법 잔머리까지 굴리는데요. 뭐야, 농담인 줄 알아? 이게 아이고. 오지 마. 좋아. 똑똑히 봐도 한수 가르쳐 줄 테니까. 뭔데 그래? 보면 알아. 야, 힛! 맞다냐? 모르겠는데. 모른다고? 한심한 녀석. 그럼 한 수 더 알려주지. 힛! 자! 오지마 오면 다 자! 철권 금강! 이게 바로 콧구멍 쑤시개란 무공이다. 이런 추잡한 녀석. 네, 콧구멍을 내주겠다. 오냐, 실컷 해봐라. 철관 금강지, 하늘 맞기. 하늘 맞기 좋아하네. 죽여주마. 좀 봐라. 골 좋다, 여러분. 잡아라. 어딜 가길 내밀고. 자, 남의 일에 상관 마셔.
당신이 방대협이라고 들었소만 왜 놈을 감싸는 거야? 감히 날 대적할 셈인가? 이 사람 일은 곧 내일이라 할 수 있지. 방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겁낼 것 같소? 놈을 감싸다니 이 주먹이 온다! 걱정 마! 가라! 저기 서! 가자가! 병 주고 약 주는군. 언제고 복수하고 말겠어! 두고 보자고! 난 방유라고 하네. 자네 이름은 뭔가? 진장도예요. 방대협 덕분에 큰 복면은 면했습니다. 마침 대협을 찾던 중이었죠. 어허. 그럼 자네는 역시 사형께서 보낸 사람이고. 네. 헌데 사형은 지금 어디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냥 저대로 방대협을 찾아가라고만 했어요. 좋아. 그럼 우리가 어떤 물건을 호송하는지 알고 있나? 전혀 모르는데요. 아, 아주 귀중한 해독제라네. 그 보호과 영약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천하에 얻기 힘든 보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불순한 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한 가지 자네한테 사과할 일이 있어. 우리 딸애가 너무 철없이 굴어서 진정으로 미안할 따름이네. 장난이 지나쳤으니 너그럽게 용서를 하고 앞으로는 딸애와도 잘 어울려 지내도록 하게. 자, 이게 자네 돈이야.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말만이라도 그 성의가 고맙구만. 알겠네. 자, 어서 객전으로 돌아가지. 자, 이만 잠자리에 들게.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하니까. 아, 예. 어서 쉬세요. 때리는 거요? 이봐요, 그 채찍은 어디서 났죠? 아하, 그건 알아서 뭐 하시려고? 난 채찍의 명수 노대엽이야. 이게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지. 그쪽이 채찍의 명수 노유람이라고요? 물론이지. 아, 또 때렸어. 이럴 수가. 왜죠? 왜 노대엽의 이름을 파는 거죠? 모르나 본데 이 몸이 바로 채찍의 명수란 말이야. 손버릇이 아주 고약하군. 어서 대요. 노대협관 어떤 관계죠? 알아서 뭘 하게. 낭자가 뭔데 그래. 동생이에요. 노대협이 어떤 악당하고 싸웠는데요. 그 녀석이 그만. 누구였죠? 시태충이랬어. 시태충이요? 아니 글쎄, 내가 숲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연히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다가가서 보니까 아이 그 악당이 글쎄. 그쪽 말이 진짠지 어떻게 믿죠? 남자 오빠는 워낙 훌륭한 분이라서 내 손으로 직접 묻어줬어. 만약 거짓말이라면 날 욕해도 괜찮아. 전부 사실이란 말이야. 그럼 오빠가 정말 노낭자 살고 죽는 거야. 하늘에 달렸지만 오래 살아 고생하느니 차라리 일찌감치 죽는 게 천만다행인지도 몰라. 왜 또 때려? 우리 오빠는 덕망 있고 의로운 분이니까 다신 우리 오빠 이름을 팔지 말아요.
나오지 못해! 나오라니까! 나왔다. 다 엿들었지? 아주 조금 코딱지만큼. 다 거짓말이었어. 잘 들어. 난 의리를 아는 대장부라서 여자한테 일부러 져준 거야. 그럼 아까 일부러 얻어 터진 거였나? 그야 물론이지. 내 손으로 악당들을 쓰러뜨렸는데 여자 하나 못 이길까봐? 내 귀가 잘못됐나? 아깐 분명 저 여자한테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 욕을 해도 괜찮다고 한 것 같은데 이제도 한 입으로 두 말 하네. 날 모욕할 셈인가 본데. 정말 이거 대엽, 그 실력으로는 날 대적할 수는 없겠어. 이리 와보시오. 한 수 더 알려줄게. 관두자고.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는 몰라도 그깟 철권 금강지나 하늘막기 같은 건 그래서 몇 번을 써봤지만 신통치가 않았어. 가만히 있었으면 얻어 터지지는 않았지. 그게 아니지.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나. 무공은 각각 그 용도가 따로 있기 마련이라서 상황에 잘 맞춰서 써야만 효과를 보는데 연습도 충분히 안 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썼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지. 그러니까 머리를 써가면서 꾸준히 연습하면 강호 제일의 고수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알았어? 아주 요만큼. 좋아. 그럼 이제 실력을 한번 보여주라고. 여기서? 물론이지. 조심해야 돼. 내 걱정 말고. 하늘 막기. 이 실력으로는 날 이길 수 없어. 철권 금강지. 어떠냐? 정말 대책 없구만인가. 아, 그럼 좀 더 확실한 무공 비법을 알려드리지. 어때? 좋아. 그럼 앞으로 내 호의를 잊지 말고 열심히 연습해야 돼. 항상 빈틈을 보이지 말고. 자! 됐지? 그럼 또 보자고. 열심히 해! 꽤 쓸만한데? 머리를 써야 돼. 아가씨, 여기 경치가 아주 좋군요. 좋긴 뭐가 좋아. 사방이 돌투성이에다가 나무는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는데 뭘. 사람이 분위기가 있어야지. 경치도 볼 줄 모르면서. 차라리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게 낫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난 돼지도 아니고 이 형은 진주도 없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우리 둘 다 바보가 분명해. 아니 왜 웃어요? 둘러대는 말이 너무 우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경치는 별 볼일 없어. 그래도 아름답게 보이는 건 방랑자가 있어서 경치가 훨씬 살아나기 때문이지. 꽃도 물론 예쁘다지만 낭자가 웃음 짓는 모습이 더 예쁘고, 새들도 물론 노래를 잘한다지만 낭자 목소리가 옥구슬처럼 더 곱다고. 그런데 이 형은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말을 타고 오로지 경치 타령만 하고 있으니 이처럼 안타까운 노릇은 없을 거야. 그 말도 일리가 있군요. 잠깐만요.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이래! 황교야, 매복인 것 같습니다. 조심해라. 멈춰라! 멈춰! 내 말 잘 들어라. 우리 앞길을 비킨다면 반드시 섭섭지 않게 해주겠다. 그거야 문제없다. 물건만 놓고 가! 아니, 무슨 물건 말이냐? 너희 우두머리가 누구냐? 악체! 순순히 물건만 내주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조심해! 차라! 이런 비겁한 놈들! 어서 나와 떳떳이 정체를 밝혀라! 넌 웬 놈이니? 잘 들어. 난 살인범 신태충을 죽인 사람이다. 배짱 있으면은 나와서 당당히 겨뤄보자.
이래. 이놈이 우리 사제를 죽였단 말이냐. 여자를 내지마. 입이 아주 개차반이구만. 아하. 어서 부하들을 거두고 길을 비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흥. 실력이 있으면 뚫고 가봐. 방지시고. 유춘방, 난 너희를 건드린 적도 없잖아. 근데 왜 다 된 밥에 죄를 뿌리지? 우리도 마침 이자들 물건에 흥미를 느끼던 참인데 앉아서 빼앗길 수는 없지. 유춘방, 분수를 모르는군. 내 적수가 될 것 같나? 꿈도 꾸지 마라. 잠시 후면 네 생각도 달라질 거야. 네 적수가 못 된다고? 허세 그만 부리고 조용히 빠져줘야 되겠어. 싸울 생각 없으니까 그 물건에 손대지 마라. 내 무공을 꺾을 수 있다면 가져가라! 이 틈을 타서 어서 물건을 갖고 떠나야죠. 빼앗길지 몰라요. 어? 그럼 물건은 안전한 데다 숨겨두면 되잖아요. 그건 알지만 아빠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어요. 이러다 모두 뺏긴다고요. 우리가 놈들을 유인할 테니까 방개협을 안전하게 모셔요. 좋아요. 이대요? 그럼 잘 부탁해요. 빨리 가요. 들어. 그리고 너희 뒤쪽에 숨어있어. 어? 예. 잠깐! 도망쳤어! 없군요. 쫓아가자! 예! 정말 대단해요. 갑시다. 아니 둘 다 여긴 또 무슨 일로 나타나셨나? 감방진다. 자, 두 사람은 방대협을 모시고 가요. 난 물건을 챙겨 따라갈 테니까. 좋아요. 갑시다. 이대용, 아빤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 놈한테 입은 상처가 워낙 깊으셔서 회복이 어려울 듯해요.
아무래도 약을 써야겠군요. 좋아요. 기왕이 한번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도울게요. 진대형, 가지 말아요. 대형은 무공이 아직 약하잖아요. 그래도 대협께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요. 이 대형 좋은 수가 없을까요? 하루빨리 구명단이란 환약을 구해와야 돼요. 좋아요. 그럼 가서 구명단을 구해올 테니 방대협을 잘 부탁해요. 상관요, 진대형. 어? 위험하니까 몸 조심해요. 그럴게요. 사람 살려! 살려줘요! 사람 살려! 살려줘요! 나한테 걸린 건 행운인 줄 알아야지. 엉뚱한 생각 마라. 차라리 자결할 거야. 오, 자결을 하시겠다. 응? 넌 웬 놈이냐? 나 말이야? 널 잡으러 온 저승사자지. 뭐야? 넌 좀 빠져! 너나 좀 빠져라! 이 자식! 잡아보시지. 순지 같은 놈. 어디 있는 거 잡아보시라고. 놈은 못 도망가. 짠짠. 내려오지 못해. 미쳤냐? 내가 내려가게. 내려가니까. 와. 잠깐만. 뿅. 뿅. 와. 아이. 예. 어. 왕후가 왜 변장을 했지? 어떠냐? 짠. 어서 여자를 구해라. 어? 어, 사부님. 여사, 그동안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사부님, 사부님. 우선 호리병 속에 구명단이 있으니까 어여 먹여라. 아, 예, 예. 현재 여기서 뭘 하느냐? 방대협이 몹시 위급하세요. 위급하다고? 누구지시지? 독사라는 자한테 당하셨어요. 뭐이? 그럼 왜 막지 않았느냐? 그게 말이죠. 제 무공 실력으로는 세 발의 피밖에 안 돼서요. 당차라! 가르쳐준 무공을 제대로 연마하지 않았구나. 이 녀석이 만난 그 거지는 사실은 널 끊임없이 훈련시키려고 몰래 보낸 내 제자였다. 그 녀석 발 뒤꿈치만 따라가도 더 바랄 게 없지. 그만 가봐, 꼴도 보기 싫어. 당장 가서 황 사제에게 그 구명단 두 알을 주도록 해라. 나도 곧 따라가마. 에이. 자, 이건 무공 비법이니까 잘 연구해봐라. 어? 열심히 연마해야 된다. 네, 고맙습니다. 사부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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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영! 뭐하고 있죠? 언제고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 나도 이젠 신물이 났어. 더 이상 이런 숨바꼭질은 하지 않겠어.
쥐도 새도 모르게 보물을 손에 넣을 심사였군. 그렇다고나 할까. 어서 숨겨둔 영약과 보옥을 넘기도록 해라. 말로 할 때 고분고분하게 넘겨주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싫다면? 그럼 별 수 없지. 대라! 물건 어딨지? 모른다! 모른다? 그 물건을 꼭 가져갈 거야. 아니면 우리 여주인께 내 목을 바쳐야 하니까. 그럼 내 놈은 묘화파에서 보낸 첩자였구나. 말해! 모른다! 넌 끼어들지 마! 어? 진대요? 이제 묘화파 첩자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나한테 맡겨요. 아주 질 나쁜 놈이었구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에이, 쑥스럽군요.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늦었어요. 그럼 이쪽은 산속에서 치안을 만났는데 진대영이 나타나 구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은 거예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행이군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 방랑장. 노랑자는 원래 채찍의 명수인 노대엽의 동생인데요. 방대엽을 존경해서 기꺼이 우리 일을 도와주겠대요. 노랑자 고마워요. 아니에요. 구명단이에요. 네? 이게 바로 구명단이에요. 어서 가. 네, 네. 지나던 길이에요? 그래요. 걱정이 돼서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걱정 말아요. 이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놈들을 물리쳐서 지켜드릴게요. 연습해요? 네. 시장할 것 같아서 먹을 것 좀 갖고 왔어요. 와, 과연 고마워요. 맛이 있을까요? 맛이나 봐요. 방랑자, 어서 여길 피해요. 차례! 哎呀！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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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요. 네. 좋아, 얼마든지 상대해 주지. 니놈도 시태충처럼 구천을 떠돌게 될 테니 각오해. 니놈이 우리 사제를 죽였으니 니놈부터 여자를 내고 두 계집을 함께 처치해 주겠다. 알량한 제주 하나 믿고 날뛰는구나. 이 차 받아라. 마셨더냐? 야! 이봐, 튀! 그만! 언제고 다시 돌아오마! 진 형제가 있으니까 염려 없다. 자네한테 큰 신세를 졌네. 근데 전왕자는... 아빠, 노왕자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왔어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소. 아, 참, 아빠, 알고 보니 이대형은 매화파에서 보낸 첩자였어요. 그래, 물건은 지금 어디에 있지? 사하에 숨겨뒀어요. 그럼 먼저 사하로 가서 물건을 찾고 다시 큰 길로 접어들면 놈들도 쉽사리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테니 그다지 걱정할 건 없네. 황대형, 염려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낼게요. 놈들이 보물 곁엔 아주 헐씬도 못하게 할 겁니다. 잘 봤나? 우린 힘을 합쳤으니 포기하시지. 온갖 쓰레기가 다 모여있군. 잔말 말고 어서 보물을 넘겨라. 그렇게 욕심이 나면 와서 가져가시지. 그래, 실력 있으면 가져가. 얼마든지 상대해 주마. 차라! 가자! 죽여라! 가자! 가자!
괜찮소? 네. 괜찮겠어? 다행이야. 가위바! 나야 나! 손이 꽤 매섭던데? 사형! 신수가 환해졌군요. 아, 미안하다. 또 온다. 아, 그래서 무공이 몰라보게 늘었어. 이게 다 사형 덕분이라고요. 아, 그리고 이 안에 비법이 또 있어. 옷 속에? 아, 도와요! 죽인다! 야, 실컷 싸우기 놔두고 몸을 갖고 뛰자. 보물! 보물을 찾나 본데 보물은 여기 있다. 야, 인심 쓸 때 어서 가져가. 자, 어서 찾아보자. 여기 있어요. 조심해. 무슨 짓이야? 뭐게? 이놈들한테 뺏길 순 없어. 독식하시겠다. 너희 자격이 없어. 죽이려. 차라. 속임수였군. 아, 여기 내가 맡을 테니까 저쪽 좀 도와줘. 어? 아, 자. 아,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놈 저 놈을 조심해요. 어서 나 좀 내려줘요. 아, 참. 사형! 사부님! 둘 다 괜찮나? 예. 잘 돌봐줘라. 예.
가서 거두를 줘야겠다. 아, 잠깐! 여기 나한테 맡겨. 아, 네. 가서 도울게요. 조심해. 벌 받아도 싸지. 사부님. 죽어줘야겠다. 내 제자를 죽였으니까. 숨통을 끊어주마. 괜찮아? 괜찮아? 왕후의 왕후! 보물 같은 건 나에 잊어버리고 네 제자를 데리고 어서 여길 떠나도록 해라! 어서! 내 말대로 하면은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목숨만을 살려주겠다. 웃기지 마라. 내 제자들이 모두 죽었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보물을 꼭 손에 넣고 말겠어. 방거야, 어서 물건을 넘겨라. 아니면 사생결단을 내는 수밖에. 꽉 막혔군. 포기하는 게 좋아. 뭐야, 헛소리 마라. 이놈부터 죽여주마. 어, 사부님! 이러다 큰일 나겠다. 야! 칼 받아라. 아, 칼이 아니지. 거짓 막대기 받아라. 뭐가 튀어나온 거지? 어라라. 아이고, 코가 주저앉았나. 헤이! 이제 진짜로 큰일 났다. 그래, 맛이 어떠냐? 다행히 쪽박 맞게 하신 거구나. 야! 아니, 이런 비열한 녀석. 한심한 놈이군. 이럴 수가. 받아라! 야! 어냐! 일어나! 사부님, 저게 뭐죠? 무공 비법. 사부님, 제가 가서 도울게요. 잠깐. 아직 잠잘 때가 아니에요. 나는 그만 써! 아이고, 상심 쓰지 않아.
내 말 잘 들어. 저놈은 닭처럼 다리를 들고 공격해야 돼. 명심해라 너. 닭다리로요? 어? 자, 자, 어서. 아이, 닭다리 난 써요. 아유 참. 어, 괜찮은데요. 닭다리가 딱이에요. 다리인 게 무슨이야? 자, 닭다리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건 평아리 다리야. 사부님, 네. 저렇다 당하겠어요? 연극하는 중이야. 어? 아, 그럴 듯해. 송이가 제법이구나. 와, 무공촌 정말 치사다. 알옵쇼 대머리였잖아. 사부님, 언제 저런 무공기 있었나요? 짠짠짠 이쪽이야. 우후 인정이 왔다. 야, 이제 남의 옷까지 탐내냐? 이번엔 껍질을 벗겨주마. 야! 자, 이건 아니야. 이제 미천이 떨어졌네. 정말해. 아,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 여 이것도 있어. 자, 받아. 우와, 웬 다리가 이렇게 많어? 아유, 잘 들어. 다리를 가위처럼 쓰라는 그림이야. 아, 그런가? 다리를 가위처럼 쓰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왜 다리가 모자라나? 아, 이번엔 가위 다리든 닭 다리든 멧돼지 다리든 만들어 한번 써봐! 캡! 이번엔 연달아치기! 그래, 내 발차기 맛이 어떠냐?
끝났어요. 진영재 정말 수고했네. 아, 머리야. 결국 모조리 처치한 거군. 예. 아빠. 응? 보물은 어디에다 꼭꼭 숨겨두셨길래 왜 여태 안 보이죠? 살펴보시죠. 애초부터 보물 같은 건 아예 없었어. 이게 다 강호의 악당들을 유인해낼 계략이었지. 그야말로 놀라운 계략입니다. 강호의 악당들을 한 곳에 모아다 처치했으니 이제부턴 천하가 다 편안하겠군요.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길을 쓰고 싸웠잖아. 그래도 최소한 목숨은 붙어있잖아. 철반 금방지.